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Hi everyone, I'm Kaylin Shin. 요즘 그 전력난이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일단 안 쓰는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뽑아두시는 게 좋겠죠. 또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정리를 가끔 하세요? 네. 냉장고 안에 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김치 어디 있어요? 김치. 김치냉장고.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김치냉장고 없어가지고. 이게, 이런 또 그 차이점이. 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냉장고 지도를 그리라고 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김치는 어디에, 깍두기는 어디에, 배추는 어디에. 일단은 지도를 그리면은 솔직히 가장 그 우리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게 냉장고 문 열고 어디 뭐 있나 뒤지면서 맞아요. 에너지가 낭비되잖아요. 그리고 또 닫았다가 또 열고 또 닫고.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냉장고 지도를 만들면 에너지 절약이 참 쉽다고 하죠. 그렇죠. 쉬운 거 얘기 나온 김에 영어 공부가 정말 쉬운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네.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영어를 알다 윙잇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보탈출 영어를 알다 윙잇!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게스트로 나오시나요?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요. 영국 신사 톰 선생님이 오십니다. 네. 톰 선생님 집에도 김치 냉장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우리 집엔 없어요. 있어요? 저희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한 냉장고에 다 넣어서 함께 먹어요. 네. 오늘은 어떤 패턴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요. 어떻게 들으면 겸손한 패턴이고요. 어떻게 들으면 잘난 척하는 패턴이에요. I'm sort of 이라는 패턴인데요. I'm sort of 라고 하면 저는 좀 그래요 라는 뜻인데 이게 전 조금 뭐해요 라는 겸손한 뜻도 되지만 제가 좀 그래요 라는 또 좀 약간 교만한 잘난 체하는 그런 패턴이 될 수도 있어요. 후자가 더 어울리시네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여러분 kind of 있잖아요. kind of 예전에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어떤 종류의 뜻도 있지만 부사로 쓰일 경우에는 kind of가 나 좀 똑똑해, 나 좀 잘났어, 그 좀이 kind of인데 kind of와 똑같은 뉘앙스가 sort of죠. 네, 그리고 이 sort of는 원래는 두 개의 단어잖아요. S-O-R-T 띄고 O-F인데요. 발음을 할 때는요, 연음이 돼서요, sorta 이렇게 발음이 돼서 실제로 표기도 sorta로 줄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어체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단 정상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발음은 sort of 이렇게 되죠?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sort of 해볼까요? 시작! sort of 아니, sort of이 아니라 sort of이죠? 네, sort of 시작! sort of 통째로 해볼게요. 난 좀 이래요. I'm sort of이죠. 아, 이거 괜찮대. I'm sort of. 세 번만 해볼까요? 시작! 머리가 긴 생머리시니까 I'm sort of. 세 번, 시작! I'm sort of. 이게 네. 일단 약간 그 잘난 체할 때는 제가 좀 똑똑해요 라고 할 때는 I'm sort of smart 이게 되는 거죠. 많이 해보신 선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 하죠. 네, 생활 영어죠. 네. 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좀 똑똑해요. 왜 웃으세요? 왜? 재밌죠? I'm sort of smart. 이렇게 떼지는 마세요. 해볼까요? 시작. I'm sort of smart. 그죠? 또 어떤 예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겸손, 교만
네, 잘 뉘앙스는 아니고요. 아, 진짜 조금 제가 좀 뭐 해요 라는 뜻인데요. I'm sort of in a hurry. In a hurry요? In a hurry. 예, 여러분들. In a hurry. In a hurry인데. 아, 진짜 비슷해요, 근데 발음이. 발음이 In a hurry랑 똑같아요, 진짜 이게. 진짜 똑같아요, 네. 네네네. 어 빠지면 안 돼요, 여기. 아, 어 빠지면 안 되죠.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네. In a hurry가 지금 그 뭐가 좀 급한, 시간이 촉박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I am in a hurry로 배웠는데 그거는 나는 지금 바빠요죠. 그거 말고 내가 좀 바빠 지금. 인이한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I'm sort of in a hurry. 해볼까요? In a hurry 이걸요. 시작. I'm sort of in a hurry. 또 뭐가 있어? 또 뭐 많죠. 제가요 아침을 좀 너무 일찍 먹었어요. 11시밖에 안 됐는데 조금 배가 좀 고프네요. I'm sort of hungry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게 오늘 하는 패턴이 솔직히 말해서 일반 생활 영어에서 북미권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 I'm sort of 뭐뭐잖아요. 그럼요. 솔직히 I'm hungry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배고파! 이렇게요. 그거 말고 정말 배가 고프더라도 아, 나 좀 배고프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때 딱 쓸 수 있는 말이 I'm sort of hungry 거든요. 해볼까요? I'm sort of hungry. 자, 좀 배가 고파요. 영어로? I'm sort of hungry. 아, 성킨 선생님. 왜요? I'm sort of lonely. 좀 외로우세요? 네. 많이 외로워 보이시는데. 조금 외로워요. 조금. 이게 뉘앙스 봐봐요. 우리 케이니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I'm lonely는 나 외롭다! 이거잖아요. 뮤지컬 같이. 너무 대놓고 하는 얘기죠. 보통 우리 친구한테도 내가 요즘 좀 외롭거든? 이렇게 하잖아요. 딱 그 뉘앙스가 I'm sort of. 우리 좀 약간 그 불쌍한 뉘앙스는 이거 말고 이거 할까요? 이거요? 아니, 이게 아니라 조금요. 아, 조금. 이거 말고. 그냥 요 손가락들 이렇게. 아니요. 요렇게 하세요. 아, 예. 이렇게 하니까 자꾸 동전 같잖아요. 아, 네. 요렇게요? 네? 제가 좀 외로워요. I'm sort of lonely. 이렇게요? 해볼까요? 시작! I'm sort of lonely. 네. 마지막에는 제 입으로 못할 것 같아요. 하세요. I'm sort of smart? 음? 제가 좀 영리해요. 스마트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I'm sort of smart.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어때요? 뭐요? I'm sort of pretty. 인정, 인정. 인정하시죠, 여러분? 네. 인정.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러시죠? 왜요? 갑자기 되게 당황스럽네요. 이걸 핑계로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다 해보세요. 제가 좀 예뻐요. 자,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나? I'm sort of pretty. 해볼까요? 시작! I'm sort of pretty. 아우, 네. 현수하세요, 성현 선생님은. 자, 카메라 보고요. I'm sort of handsome. 침묵이? 네.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면 어떡하죠? 님의 침묵이란 시가 생각나네요. 자, 여기서 시청자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바빠요. 가 영어로 뭘까요? Number one. I'm sort of smart. Number two, I'm sort of in a hurry.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이 I'm sort of 이 패턴 이용해서 우리가 저희가 ABAB 대화를 만들어 놨는데 꼭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볼까요? Shall we eat out tonight? Well, I'm sort of tired. You never take me out for dinner. Stop nagging me. 무서워요. 자, shall we eat out tonight? 하면 오늘 우리 외식할까요? 라는 뜻이죠. 외식 간단하죠. 그냥 eat out이에요. Mm-hmm. 외식하다. Well, I'm sort of tired. 내가 좀 피곤한데요. You never take me out for dinner. 저녁 식사 한 번도 외식 안 해줬잖아요. Stop nagging me. 내기. 잔소리 좀 그만해요.
네. 잔소리하다가 nag 그죠? NAG. 이게 NAG, nag가 잔소리하다고 우리 솔직히 하는 말씀하시는 그 우리 바가지 긁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것도 nag 동사 쓰면 되거든요. 바가지 좀 그만 긁어요, 뭐! 할 때도 stop nagging me! 라고 하는데 남편분도 바가지 긁으세요? 네. 어떻게 긁으세요?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얘라고 하셨으니까 얘 네.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무언가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이제 집안일을 한번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남자들 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도와주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설거지할 때부터 끝까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이렇게 하나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건 이렇게 놔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이거는 한번 헹구고 나서 두 번 헹구고 그다음에 올려야 되고 이게 바가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가지입니다. 근데 남편분께서 영어밖에 못하세요. 그때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I'm sort of nagging me. 아니 뭐죠? 맨 밑에 stop nagging me. 다시 한번 시 바가지 좀 그만 긁어 영어로 stop nagging me. 오 박수. 이야. 네. 어우, 네, 두렵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패턴 I'm sort of 세 번만 연습해 볼까요? 머리카락을 날리시면서 시작. I'm sort of, I'm sort of, I'm sort of. 요거 떼야죠. 뭐요? I'm sort of. 아, 요거 약간 불쌍한 버전으로 시작. I'm sort of, I'm sort of, I'm sort of.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탐 선생님 만나러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위깃 유즈잇 오늘은 영국 영어의 달인 우리 탐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탐 선생님. Yeah. When is your birthday? 생일 언제요? 제 생일이요? 네. 사실 I'm sort of excited. 왜요? You're sort of excited? Yeah. It's tomorrow. Tomorrow is your birthday? Yeah. 오. Oh, happy birthday 한 번만 할까요? 시작. Happy birthday. Tom? I'm sort of disappointed. Why? Disappointed? 노래 부르시는 줄 알고. 뒷부분만 괜찮아요. Happy birthday to you. 그것만요.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I'm sort of feeling better now. 생일 선물로 뭐 사다 드릴까요? 안 사셨어요, 미리? 김치냉장고? 집에 김치냉장고 있으세요? 없어요. 아, 진짜? 네, 왜냐면 김치 많이 안 먹어요. 아니 아, 물론 영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이해되는데 네. 부인은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먹어요. 그럼 김치 어디다 넣어요? 김치는 그냥 아, 보통은 장모님이 해주시니까 김장으로 김장 하셔서 그거 받고 그냥 저희 냉장고에서 넣어요. 그렇군요. 그냥 보통 냉장고에서. 근데 김치 냉장고에 뭐 김치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과일도 그쵸, 넣을 수 있고 네. 유용하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집에 하지만 없어요. 아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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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장모님은 진짜 커다란 김치 냉장고 있어요.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It's sort of big. Yeah. 자, 그런데 지금 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그럼 카드는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 왜요? 아직 내일이니까 기다려 보세요. 네, 기다릴게요. 네. 여기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성키팀한테 받는. 잠깐만. 카드 얘기 나온 김에 영국에서는 정말 그 생일 때 네. 카드를 많이 받는다면서요? 정말 많이 받아요. 영국에서 살았을 때 많이 받았는데 이제 계속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많이 안 받더라고요. 네, 사실 미국에서도요. 네. 선물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물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써준 카드 한 장이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친구한테 카드 네. 안 받으면 친구 아닌 거로 이해돼요. 잠깐만. 네, 지금 그럴 때 있어요. 카드라는 게 우리도 한국에서도 선물 살 때 선물에 카드를 이렇게 끼워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 카드예요? 아니면 메일? 그 우편으로 보내는 카드예요? 둘 다 돼요. 그렇죠. 우편으로도 카드 보낸다고요? 네, 많이 보내요. 보내죠. 네.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네. 크리스마스도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다고요? 네. 그렇죠. 정말 많이 받는 사람 있어요. 뭐 100개 넘게. 오호. 네.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벽에다가 다 아, 도배 대신에 붙이시는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실제로요, 서양에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네. 카드 쓰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곳에는요, 네. 카드에 들어가는 문구를 만드는 사람, 직업도 따로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카드 주실 거예요? 네?
제 신용카드가. 어, 좋아요. 아니, 그런데 탐 선생님의 생일은 그렇다 치고. 네. 더 제가 듣기로는 영국에서 제일 중요한 생일이 바로 영국 여왕 생일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요. 그거 6월 둘째 토요일인데요. 여왕이 아, 생일 두 개 있어요. 두 번 태어나셨군요. 두 번이요. 아, 우리 6월 둘째 주 생일이면은 어느 아, 날이요? 영국도 그러니까... 양력 음력이 있나? 그런가요? 아니요. 그냥 아, 여왕의 뭐 국제 아니 a British holiday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날처럼 네, 뭐 여왕의 날 이런 게 지정돼 있는 날이 생일이 있어요. 생일이 그런 날이고요. 진짜 생일도 있어. April 21st. 아. 어, 그러니까 여왕의 날이라는 공식적인 공휴일 생일이 따로 있고 네. 진짜로 엘리자베스 여왕 2세라는 그 생물학적인 그 사람이 태어난 진짜 생일이 따로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여왕의 날은 며칠이고 진짜 real birthday는 언제예요? 네, real birthday April 21st. 4월 21일. 네. 공식적인 official Queen's Day는요? 예, second Saturday of June. 아, 6월의 그래서 바꿔요. 둘째 토요일. 토요일. 첫째 토요일도 그럴 때도 있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여왕이 돌아가시고 아 왕이 생기면 네. 생일 똑같을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그 날은 왕이든 토요일. 여왕이든 꼭 네. 항상 6월 둘째 누구든지. 토요일은 여왕이나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네, 맞아요. 어, 복잡해. 그런데 그때 치고 영국에서 안 태어나기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왕의 날, 여왕의 생일에 네. 뭐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답 주세요. 사진 아, 준비했습니다. 아, 사진. 네. 이 사진. 자, 생일 파티. 여왕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생일 파티가 있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오. 매년 오. 이렇게 거기 런던에서 버킹엄 팔리스 아시나요? 네. 잠깐만. 이게 발음이 한국에서는 버킹검이라고 하잖아요. 버킹검이 맞는 발음이요? 아니요. 오. 버킹엄. 흠이네요, 흠. H-A-M으로 쓰는데 그냥 음이라고 돼요. 그래서 버킹엄. 버킹엄이요. 어,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제가 우리 한국식 발음을 할 테니까 여러분 정통 영국 발음 해보세요. 버킹엄. 버킹엄. 오케이. 네, 좋아요. 그래서 어, 이거 버킹엄이라고요? 버킹엄, 네. 버킹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아, 이거 누구인지 아시나요? 어, 병사들 아니에요? 병사예요. 네. 네. 그거 버킹엄 팰리스 앞에서 서 있는 그런 가드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 버킹엄 팰리스 앞에서 큰 대행진해요. 오케이. 마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여왕도 나오셔서 따라가셔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해피 버스데이 해 주시나요? 노래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큰 대행진 해요. 사람들이 여기 뒤에 사람들이 보이시죠? 네. 진짜 유명해요. 거기 신청해서 볼 수 있는데 정말 표 받기가 어려워요. 아~ 자, 그런데 네. 궁금한 게요. 지금 이 버킹엄 팰리스의 가드들이잖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가서 간질간질간질 이렇게 간지럽힌다든지 앞에서 놀리면은 네. 어떻게 해요, 이분들? 일단은 가드처럼 서보세요. 아, 제 가드요? 네.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맞아, 실제로 저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특히 간지, 서양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아, 왜? Stop it. 오케이, 한 번. Stop it. 두 번 말했잖아요. 그럼 세 번으로 하면 해보지도 마세요. 왜요? 그 총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낫겠네. 자, 이거 버킹엄 팰리스예요. 그, 한국이 관광객이요. 야, 런던이다. 여기가 버킹엄이구나. 엄? 아, 가드. 랄랄랄랄라. 간지. Stop it. 에이.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 잠깐 한 번 더 할게. 간지. Stop. 오, 말한다, 야. 살아있네. 잘 찍어. 랄랄랄랄라. 간지. I want you. 오? 오? 총을 겨눈다고요? 그런 적이 없지만 어. 그래도 돼요. 아. 진짜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그럴 때가 있대요. 그럼 네. officially 공식적으로 네. 프로시즈 절차가 한 번 워닝, 두 번 워닝이고 세 번째는 총을 이렇게 겨눠도 된다 이거죠? 네, 맞아요. 근데 말하면 진짜 좀 it's a bit
in a bad situation. 어, 진짜 그러면 yeah. stop it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돼 있어요. 그 stop it 아니고 무슨 말이 있을 건데 기억이 안 나고. Stop it please겠죠. 그렇죠. 신사숙인가. 네. Oh, I'm warning you. 그런 거예요. 네. 네. 자, 다시 돌아가서 네. 설명 좀 계속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큰 대행진이에요. 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버킹 팔레스 앞에서 여기 이 사람도 있고 거기 말 타는 군인도 있잖아요. 네. 그거 네. 라이프가드라고 하거든요. 그거 The Queen's Guard 중에서 여기도 있고 말 타는 라이프가드도 있어요. 다 대행진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여왕은 버킹엄 팔레스 위에다가 거기에서 인사도 하시고 아, 그거, 네. 자기 파트인데 나오지도 않네요. 네, 영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설명해 보니까 별로 관심 없어 보이시네요. 솔직히 우리는 뭐 대통령의 날도 없고 네. 대통령 생일이 언제인지 솔직히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영국인들은 굉장히 그 프라우드 하겠어요? 선생님도 프라우드예요? I think I'm sort of proud. 자랑스럽다. Yeah. 이렇게 하셔야죠. I'm sort of proud. 사실은 I'm sort of proud.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영국 여왕의 birthday 생일에 대해서 쭉 우리 공부를 해봤는데 네. 근데 우리 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I'm sort of 오늘 패턴을 반복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기억을 해요.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래요. 먼저 제 생일이니까 I'm so excited. I'm sort of excited 이라고 했죠. 사실 I'm so excited 그 말이 맞는데 I'm sort of excited. 해볼까요? 제가 좀 기뻐요. 시작! I'm sort of excited.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I'm sort of proud. 여러분 다 지금 자녀분들 자랑스럽죠? 근데 여러분 대놓고 자랑하면은 옆집 엄마들이 좀 싫어하잖아요. 제가 좀 자랑스러워요. 네. 이번에 또 100점 맞았어요. 해볼까요? 시작! I'm sort of proud. 네, 맞아요. 미국에서도 대통령을 Are you proud of him? I'm not American.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하지만, 네네. 그 문화 많이 아시니까 그럼요. 미국에서도 proud 하긴 하죠. 아,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예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한번 우리 영미 발음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나는 굉장히 지금 기뻐, excited 해. 일단은 영국식 발음은요? I'm sort of excited. 네, 미국 발음은요? I'm sort of excited. 오, 비슷했어요. Mm-hmm. 내가 좀 자랑스러워, 영국 발음은요? I'm sort of proud. 미국? I'm sort of proud. 오케이. Mm-hmm. 자, 여러분들, 마지막 거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자랑스러워요. 해볼까, 시작. I'm sort of proud. 가 되는 거죠. 네. 자,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영국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탐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루센만 비어봐요. 노래도 배우고 영어도 배운 일석이조의 코너 Wing It, Sing It. 제가 좀 똑똑해요가 영어로 I'm sort of smart. Tired가 피곤하다잖아요. 제가 좀 피곤해요. I'm sort of tired.가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노래 한번 들어가 볼까요? I'm so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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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Sora. I am Sora. One, two, one, two, three, four. I am Sora in a hurry. I am Sora hungry. I am Sora lonely. I am Sora smart. One, two, one, two, three, four. I am S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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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좀 똑똑해요. 영어로 뭐예요? I am Sora smart죠. 자, 여기서 시청자 퀴즈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바빠요. 가 영어로 뭘까요? Number one. I am sorta smart. Smart. Number two, I am sorta
in a hurry. 네, in a hurry. 정답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겠고 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이죠? That's right. 저희 영원하다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이벤트 게시판이 있습니다. Quiz of the week. 매주 바뀌는 퀴즈가 있는데요. 네. 꼭 풀어보시고요. 선물도 다 가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핵심 표현 제가 좀 똑똑해요. 가 영어로요. I am sort of smart. 자, 우리 복습 겸 한번 인터뷰를 좀 해볼까요? 어떤 분이 영어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시나? 자,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오늘 표현에 정말 적절한 머리를 가지고 계세요. 머리카락. 네. 내가 좀 예뻐를 영어 플러스 연기까지 해볼게요. Ready and action. I'm sort of pretty. 오. 생활 영어였어요. 옆에 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 이쁜 거 시키지 마요. 그러니까 똑똑해 보이세요. 내가 네 뭐요? 지쳐 보여요. 아니 내가 좀 똑똑해 스마트해 영어로 한번 연기까지 ready action. I'm sort of smart. 와 박수. 네. 저분은 I'm sort of cute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귀여우세요. 케린 선생님도 뭐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아 저요? 글쎄요. I'm sorta gorgeous. 어떡하죠? 아, 괜찮아, 괜찮아. Gorgeous가요. 이게 형용사로 정말 beautiful 정도가 아니라 very, very, very beautiful 플러스 우아함까지 있는 표현이거든요. I'm sorta gorgeous. 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말투로. 자, 그럼 캐리 선생님 됐으니까 우리도 해볼까요? 네. 제가 좀 우아해요. Gorgeous예요. 해볼까요? 시작! I am sort of gorgeous. 자연스럽게 나오시는데요, 어머니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영어의 길을 받으실 준비 됐습니까? 네! 영어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실 준비 됐습니까? 네! 들어가 볼까요? I am sort of! I am sort of! I am sort of! I'm sort of... 뭐였죠? 아, 길을 받으실 준비 됐습니까? 네! 들어가 볼까요? 왜요? 뭐? 자, 여러분, 오늘 영국 카드 문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카드 문화가 얼마나 강하냐면 여왕도 일반인한테 카드 보내주셔요. 그 카드 어떻게 받냐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100년 동안 살고 100년 생일 때 카드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결혼 기념일 60주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 있어요. 영국인이어야 돼요. 아쉽죠? 네, 그래도 다음번에 뵐게요.